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건다 어떤 부모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인간의 무의식이 그 삶을 창조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머리의 지식, 똑똑하게 공부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밥잘 먹고, 그리고 학원 여러 개 보내서 좋은 대학 가고, 시험 잘 보고 하면 잘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하느냐가 그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멋진 사람이고, 나는 남자로서 이 정도면 멋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뛰어난데 무의식 속의 애고가 나는 못났지? 어떤 여자도 날안 좋아할 거야. 나는 다른 남자하고 경쟁해서 져.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애고를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은 반드시 그 무의식 속의 애고가 현실 창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맛보게 하지요. 정말 중요한 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요. 무의식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 주입하는 대로 다 흡수해요. 어른들보다 부정성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 자체가 어른만큼 혹독하지가 않고 아직은 순수하고 순진하며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어. 상처 입지 않았거든. 살면서 배신당하거나 누구한테 막 모욕당하거나 막 지고 그래서 막다 빼앗기거나 이런 경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해서 아직 상처를 덜 받거나 안 받은 영혼이라 이렇게 열려 있어요. 주입하는 대로 어떤 거든 들어가요. 모든 유태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못할 거야.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이든지 다 허용해 준대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게 학원 10개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혼내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잘 다루고 아이의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을 대하게 되죠. 그게 무의식의 애고, 관념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의 눈이 되게 중요해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의 눈. 내 아들은 참 멋진 남자야. 내 딸은 참 예쁜 여자야. 훌륭하게 될 거야. 저 아이는 참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될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야. 이런 눈으로 보는지. 아니면 짐덩어리, 짐스러워. 네가 뭘할수 있겠니? 네가 자라서 어떻게 살을래? 걱정스럽고 짐스러운 존재로 보고 불가능하고 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지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무의식 속의 에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여자라고 느낄 때 자기 자식을 그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식이 곧 나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느끼는 엄마가 자식을 보면서 굉장히 우월하고 멋지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의 패턴대로 나로 투사되는 존재, 내 자식 또는 나와 가까운 존재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단 훌륭한 엄마가 되시려면 무의식 속에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나를 지적질을 하면서 너는 못났다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너는 이렇게 될수 없다고, 너는 훌륭한 엄마가 될수 없고, 멋진 여자가 될수 없고, 너는 이럴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 그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공격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차리고, 분리하고, 본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가능이 없는, 무한히 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훌륭한 엄마의 출발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먼저 내 무의식 속에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나를 수치 주면서 나를 무시하는 애고를 먼저 알아차리고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에게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의 눈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긍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수학 점수 20점, 30점 맞아왔어. 근데 긍정의 눈으로 본다고 잘했어. 그건 긍정이 아니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긍정은 출발합니다. 가끔 마인드 컨트롤 하는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열등한 상황에 있는데, 집도 절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우리 엄마 아빠 막 부양도 못할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병 걸렸어. 이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수치스럽게 느끼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나의 열등감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나 잘했어. 칭찬해주면 이게 인정이라고. 가짜죠? 그런 인정은. 가짜입니다. 진짜 자기의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조차도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인 후에 용기를 갖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진짜 인정이지. 무조건 잘했다고 해주는 게 인정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아이가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아니야,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그건 용기 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 하지만 아가야, 그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수 있단다. 네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바로 일어서서 걸은 게 아니지 않니? 네가 목을 못 가누다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조금 이따 뒤척이다가 뒤집기 시작했고, 배밀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어섰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한발 걸었고, 그 다음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두 발로 걸었고, 너는 그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절망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계속 노력했단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네 삶이 성공인 거야.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단다. 이걸 알려줘야 돼. 네가 수학을 20점 맞고 30점 맞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 발심을 할수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조금 더 잘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노력할 수 있는 너, 성실한 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실패가 있으니까 실패를 인정해라. 받아들이고 다시 노력하자. 넌할수 있단다.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인내심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인정이에요. 절망해서 너는 안 되겠다. 넌 20점밖에 못 받았니? 라든가 또는 아유, 잘했어. 그 정도면. 둘다안 되겠죠?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죠. 그게 인정이에요. 또 하나, 아빠하고 비교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빠도 만약에 비교해서 아들을 인정한다면 아빠가 절망하게 될 거예요. 나의 다큰 아들, 또 다른 아들이죠? 가끔 한국의 엄마들이 그런 말이에요. 난 아들이 둘인 엄마는 난 아들을 셋 키워. 그렇죠? 남자분들이 부인한테 모성애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기도 하지만 마음에서는 아들처럼 굴기도 하거든요. 그 아들도 잘 돼야 되죠. 그렇죠? 아들만 잘 되고 내 남편 기죽으면 안 되는데. 비교해서, 아들 편만 들면 남편이 기죽어요. 남편 편만 들면 아들이 기죽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 독특한 그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줘야지. 아빠와 아들을 비교하거나 또는 아들과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하거나 남편과 다른 집 남편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다른 집 부인과 비교해서 아, 그 부인은 뭐 집안 살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와 이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열등감 느끼죠? 왜 열등감 느끼게 합니까?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자랑스럽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존중해 줄 때, 그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왕처럼 남편을 대접할 때, 내가 왕비가 되잖아요. 내가 남편을 머슴처럼 대접하면 내가 하녀가 되죠?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왕자로 대접하면 내가 왕비가 되는데, 인정해 줄 건,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특히 남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가끔 막내 아들한테 그러죠. 아이고, 네가 무슨 남자니? 이렇게. 남자예요. 아주 갓난애기도 그 성을 인정해줘요. 여자, 남자로. 어렸을 때 여자아이 보고 예쁜데, 예쁜 아이인데
아이고 못생겼다 이런 농담하지요. 근데 아이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상처받아요. 여성으로 존중 안 하고 아기니까 여성성을 무시하면서 그런 말 해도 얘는 아직 여자 마음이 없을 거야. 뭐 커서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니까 좀 놀려도 돼. 이런 의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 남자로 존중해줘야 돼요. 매너 있게.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여자를, 자기 자신의 남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 아이가 얼굴이 벌써 우울한데 그냥 내비두지 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때 이제 아이가 아우 싫어 귀찮아 말고지만 그럼 알았어 미안해 네가 혹시라도 힘들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가 다 받아줄게 하고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너무나 관심이 과해서 집착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끊임없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가 불행한가 행복한가 또 우울한가 짜증났나 서러운가 이걸 얼굴에 다 드러나 있죠 그 마음을 얼굴 안색을 살피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단 다를 살짝 표현하면서 하지만 부담 갖지 마라 네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 하지만 필요할 땐 엄마를 불러 엄마는 네 편이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응?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는 뭐 이렇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우리 선생님은 나는 뭐 이래서 이러이러하다고 짝꿍을 더 인정하고 나를 인정 안 했어? 라든가 그런 말을 할때 아니야 엄마가 볼 때는 네가 최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인정 안 해도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 엄마 눈에 네가 제일 멋있단다 엄마는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무조건 네 편이야 이렇게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이럴 때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안심이 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도전도 하게 되고, 조금 노력도 더 하게 돼. 하지만 엄마가 날 언제 버릴지 몰라. 이런 마음이 생긴 아이는 도전을 안 하려고 해. 도전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실패를 안 하니까 도전도 안 하고 실패를 안 하니까 도전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못 하니까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나약한 남자가 되고 겁쟁이가 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늘 눈치 보는 남자가 되지요. 그래서 가장 나쁜 말이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네가 이러이러하면 엄마는 너 다시는 안볼 거야. 엄마는 너 이제부터 너 인정 안 해줄 거야. 엄마는 네 엄마 안할 거야. 심지어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 이제 저기 옆집 아이 엄마 할 거야. 농담이라도 아이한테 농담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 막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얼마나 큰줄 아세요? 엄마가 네편 들고 절대 너를 안 떠나고 이런 말을 해도 두려울 판에. 그런 말을 해도 두려워요. 부모가 싸울 때 아이가 왜 정서불안에 걸리는 줄 아세요? 싸워서 이혼하면 난 버림받아. 그걸 물어볼 수 없잖아. 엄마 아빠 싸우면 나 버릴 거야. 이거 못 물어봐요. 하지만 아이는 막 두렵죠. 그럴 판에.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엄마 아빠 싸워서 엄마가 가끔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은 어때요? 저는 그랬는데 너무 두려워. 버리고 도망갈까 봐.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회사 갈때 어때요, 여러분? 버림받는 것 같잖아. 물론 저녁에 온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엄마가 저녁에 온다는 거. 매일 경험했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안 올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엄마가 안심을 시켜도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 엄마가 널 버릴 거야. 네가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을 달면 아이는 너무 무서워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마음으로. 이때 엄마마다 다 다르죠. 아주아주 아주 버림받은 여자 애고가 그 여자 마음이 센 엄마는 아이한테 확신을 주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가 믿지 못할 거예요. 엄마 자체가 이미 버림받은 여자의 두려움과 수치가 크니까. 그런데 엄마가 버림받은 여자 마음의 두려움과 수치가 많이 인정이 되고 그 경험 정보가 적어서 정서가 딱 안정된 엄마일수록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줘요. 말할 때. 똑같은 인정을 해줘도
똑같이 칭찬하고 인정해도 엄청 아이가 인정받은 느낌이 들게 말하는 엄마가 있고, 그건 마음파동이죠. 그렇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데도 에이 엄마는 그냥 하는 말이지 저거 진심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게 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무의식 속의 믿음의 차이예요. 엄마가 자기 자신의 여성성을 많이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감이 있는 엄마일수록 자식한테 인정을 해줄 때 아이는 굉장히 인정받는 느낌이 오지요. 하지만 엄마가 자기의 여자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다 버렸어. 인정을 안 해주는 엄마가 아무리 인정을 한들 잘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괜히 하는 말이고 별로 엄마의 인정이 필요 없어 막 이런 상태까지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정해주고 관심을 갖고 편을 들어주고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엄마가 자기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자기의 애고 자기 여자를 얼마나 보고 인정한 사람인가가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승패를. 아직 마음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를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서 버림받은 자기 여자애고를 한번 본다면 훨씬 아이를 이해하는 게 쉬울 거예요. 버림받은 자기 애고를 본 사람은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 입기 쉬운지 부모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우리 부모가 그냥 함부로 툭 했던 말도 내 어린 나는 엄청 상처 입었거든요. 너무 서럽고 아팠는데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면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버림받은 나, 아픈 나, 서럽고 상처 입은 나를 본 적이 없는 버림받은 나를 본 적이 없는 분은 자기가 당할 때는 그렇게 아팠는데 그 아픈 나는 다 버리고 내가 남을 아프게 해요. 내 자식을 막 아프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자각하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를 보면 그 아픈 나를 만나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상대도 버림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를 자각하게 되고 내가 그 소통을 잘하게 되지요. 되도록이면 상처 안 주고 버림받은 마음 안 느끼도록 건드리지 않도록 잘 요령 있게 할 수 있고 또 나의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잘 이해해주면서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해해주면서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든 상황이란 버림받은 애고가 올라올 때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시험에서 떨어졌어. 돈을 잃었어. 전부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게 버림받은 마음이잖아요. 구원받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마음을 빨리 알아주고 인정할 때마다 상처는 아물고 빨리 회복력이 돌아와서 세상과 마주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버림받은 나가 올라온 게 너무 괴로워서 버린다면 세상과 마주보면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지요. 세상을 외면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힘든 일 더욱더 겪게 되니까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고 기꺼이 그 버림받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아이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엄마가 버림받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상대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엄마일수록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들의 남성성을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열등한 부분을 괜찮다고 포장하지도 않으며 그 열등한 부분도 같이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그 열등한 남자조차도 사랑한다는 걸 인식시켜서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무한한 사랑을 엄마가 보여준다면 아들은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엄마들이 한번 제 조언대로 노력해 보신다면 훨씬 달라지고 행복한 엄마와 아들의 모자와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는 오늘 훌륭한 아들을 만드는 엄마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I love you.